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금융공학과에 재학 중인 양수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파이썬을 이용한 옵션 프라이싱을 해볼 것입니다. 사용하는 메소드는 바이노미얼 메소드가 될 것이고, 사전적 준비로는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본인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금융 쪽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가정을 하고 보수적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오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풋옵션의 사전적 정의는 옵션 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주식을 얘기하겠죠? 주식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만기일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권리인 것입니다. 즉, 권리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옵션을 구입한 사람은 꼭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장을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는 여기에서 A입니다. 아주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시점은 1월 1일이고 1월 1일에서의 주식가격은 1만원입니다. 이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B라는 사람에게 풋옵션 거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을 B에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B는 풋옵션을 저에게 판게 된 것이죠. 이때 행사 시점은 올해 말인 12월 31일로 잡았고 행사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즉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주식 가격이 어떻든 간에 저는 B라는 사람에게 이 주식을 11,000원에 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12월 31일에 두 가지 가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 주식 가격이 12,000원 또는 9,000원인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이 사람에게 12월 31일에 주식 가격이 어떻든 간에 11,000원에만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이 12,000원이라면 저의 주식 가치가 12,000원인데 저는 11,000원에 팔 권리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권리인 겁니다. 즉, 권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팔아도 됩니다. 그냥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2,000원이 아닌 주식 가격이 9,000원이 되었다면 여전히 저는 B에게 주식을 11,000원에 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9,000원짜리 주식을 11,000원에 B에게 팔 것이고 저에게는 플러스 2,000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 특히 옵션 거래에서는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옵션에 대한 가격이 존재합니다. 즉, 저는 풋옵션을 B라는 사람에게 구입할 때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저렇게 좋은 권리를 공짜로 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1월 1일 옵션 거래를 하는 당일에 프리미엄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형태를 페이오프라고 합니다. 만약에 만기일, 저희 계약상에서는 12월 31일이겠죠. 12월 31일에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 K보다 낮다면 풋옵션을 산 저에게는 가격이 낮은 만큼 이득이었었죠.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 만약 만기일의 가격이 1원이었다면 주식의 가격이 1원이라면 저는 1원짜리 주식을 B에게 11,000원에 팔 수 있기에 저는 1,999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기일에 주식 가격이 11,000원보다 높다면 저는 주식을 안 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즉, 줘야 될 돈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페이오프를 보시면 행사 가격보다 주식 가격이 높았을 때는 현금 흐름이 X축에 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는 이득이지만 옵션 거래를 할 당시 프리미엄, P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왼쪽의 그래프 페이오프에서 프리미엄, P만큼 그래프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서 손익이라고 Y축이 바뀌게 되었었죠. 즉, 주식 가격이 적어도 행사 가격 K에서 프리미엄, P를 뺀 가격보다 작아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K-P보다 크다면 저는 주식을 팔지 않지만 기존에 지불한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풋옵션의 가격, 즉 프리미엄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B라는 사람과 풋옵션을 행사 가격에 11,000원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사 가격이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만 500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각각의 행사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주식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만기일에 따라서 현재 이자율에 따라서 이 주식의 변동성에 따라서 풋옵션의 프리미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블랙숄즈 방정식입니다. 블랙과 숄즈, 멜턴이 개발한 공식으로 풋옵션과 콜옵션의 가격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P는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K는 행사 가격, R은 이자율, T는 만기까지의 기간, 여기에서 만기까지의 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N은 정규분포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PDF입니다. S0는 옵션 거래 당시 주식 가격이고 시그마는 변동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은 주식 가격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그 변동의 심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변동성이 크면 주식 가격의 변화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공식에 옵션 거래 당시의 조건들을 대입하면 풋 옵션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식은 바이노미얼 메소드이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노미얼 메소드는 다음 시점에서 주식 가격이 두 가지의 형태로만 나온다는 가정입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항상 일정한 비율 U 또는 D로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월 1일 다음 시점이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U는 1.2가 될 것이고 D는 0.9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P1과 P2가 있습니다. 즉, 그때 생성된 주식 가격에 따라 행사 가격 K보다 낮으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높으면, 즉, K-US0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오면 그때 현금 흐름은 0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차분히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옵션 만기일에서의 현금 흐름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맥스에서 현금 흐름, 행사 가격에서 만기일에서의 주식 가격을 뺀 값과 0을 비교해서 큰 값을 넣으면 그것이 현금 흐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확률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즉, 2분의 1대 2분의 1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1.2로 오를 확률이 상식적으로 0.9로 낮아질 확률보다 낮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저 주식을 구입하세요. 확률적으로 무조건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U와 D를 가지고 Q를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결국 U 곱하기 Q 플러스 D에다가 1-Q를 곱한 그 기대값은 다음 시점에서 주식을 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기대값입니다. 이 기대값은 이자율과 항상 같아야 한다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잠시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차익 거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사과가 2,000원에 팔리고 수원에서 사과가 1,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서로 사과의 퀄리티는 똑같다고 가정하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운송 비용이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당연히 수원에 있는 사과를 대량 구입하여 서울에서 사과를 팔면 됩니다. 이것이 차익 거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차익 거래는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고 짧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많은 사람이 수원에서 사과를 구입할 것이고 구입한 사과를 서울에서 팔 것입니다. 수원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서울에서 공급이 급증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사과 가격은 오를 것이고 서울에서 사과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결국 사과의 가격은 1,500원에서 만나겠죠. 이러면서 차익 거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라지는 순간이 엄청 짧은 시간이라서 존재하진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을 노아비트라지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만약 저 주식 가격의 다음 기간의 기대값 U에 Q를 곱하고 D에 1-Q를 곱한 값이 1 플러스 R, 즉 최저 이자율보다 높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저 주식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샀을 때 기대값이 은행의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익 거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원리와 같이 짧은 시간에 차익 거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지식의 기대 수익률과 이자율은 항상 같아야 한다는 가정이 노 아비트라지 프린시플입니다. 즉, 노 아비트라지 프린시플에 의해서 Q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Q값을 구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시점에서 생기는 현금 흐름을 다시 옵션 거래 시점으로 가져와서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엄, 즉 옵션의 가격은 당연히 노 아비트라지 프린시플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기대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옵션 거래 당일 1월 1일이었죠. Q의 확률로 현금 흐름이 P1만큼 발생할 것이고, 1-Q의 확률로 현금 흐름이 P2만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1 플러스 R인 이자율로 나눠줌으로써 현재 가치인 옵션 거래 당일 가치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1 플러스 R로 나눠줘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100만원의 가치와 1년 뒤에 100만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100만원은 저축만 해도 1년 뒤에 100만원에다가 이자가 더해져서 존재하지만 1년 뒤에 100만원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자율로 나눠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풋옵션 가격을 구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로만 하기에는 너무 허술해 보이는 가정이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계를 세세하게 쪼갤 것입니다. 처음 영시점과 T시점을 기준으로 3등분을 하게 된다면 주식 가격의 변화는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N시점에서는 N 플러스 1개의 가격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지게 된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풋옵션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 U랑 D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요? 우선 주식 가격은 기본적으로 로그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앞에서 봤던 블랙숄즈 방정식도 로그노멀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로그노멀 분포에 따른 주식 가격 변화에 대한 방정식을 보면 S0는 0시점에서의 주식 가격, ST는 T시점에서의 주식 가격, μ는 주식 평균 수익률, 시그마는 주식 변동성, T는 만기일까지의 시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단위를 사용합니다. G는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을 따르는 난수입니다. 여기서 값은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로그노멀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주식 가격은 G값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G가 난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G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 그리고 가장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이 1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G가 -1과 1일 때 가장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값이 1일 때 값을 U로 잡고 -1일 때를 D라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식 가격이 50달러이고 만기일이 5개월. 여기에서 따진다면 5 나누기 12가 되겠죠. 변동성이 0.4, 행사 가격이 50달러인 풋옵션이 있습니다. 이 풋옵션의 가격을 구하시오. 현재 이자율은 1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 주피터 노트북으로 저는 코딩을 하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랙숄즈 방정식을 통해서 풋옵션부터 가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듈을 두 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매스 모듈과 그리고 scpy.stats 모듈로, 매스 모듈은 뭐 루트라든지 아니면 지수함수라든지 그럴 때 구할 때쓸 거고요. scpy.stats은 기본적으로 블랙숄즈 방정식에 보면 정규분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구해줄 때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 현재 주식가격이 50달러, 만기일이 5개월, 변동성이 0.4, 행사가격이 50달러, 그리고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변수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가격, 행사가격, 그리고 만기일이 50, 50, 그리고 5 나누기 12. 왜냐하면 1년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율과 시그마 변동성이 각각 0.1과 0.4였었죠. 자, 이제 저희는 이 블랙숄즈 방정식에서 D1과 D2를 구해서 위에 있는 방정식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T 승의 N 마이너스 D2 마이너스 S0 N 마이너스 D1을 대입해가지고 풋옵션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D1은 로그 S0 나누기 K 플러스 R 괄호 열고 R 플러스 0.5 곱하기 시그마 제곱에 T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에다가 루트 T를 곱해준 값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D1을 구했으니까 D2는 간단하게 D1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루트 T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D2는 D1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스퀄 T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D1, D2를 구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풋이라고 가정하고 풋은 K
행사 가격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티승 곱하기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 펑션으로 마이너스 D2를 넣고 여기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값인 겁니다. 마이너스 S0 곱하기 SS.normal CDF D1 해서 이렇게 되면 블랙홀즈 방정식을 통한 풋옵션 프라이싱이 끝났습니다. 아, 여기서 오타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지금 변동성을 잘못 적었네요.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히 모든 변수를 설정한 결과 4.0759가 나왔습니다. 즉, 현재 주식 가격이 $50이고 행사 가격이 $50이고 만기일이 5개월짜리 그리고 현재 이자율이 10%이고 변동성이 0.4일 때 이때 풋옵션 가격은 $4.076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이노미얼 메소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메소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바이노미얼 메소드를 구간을 얼마나 세세하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을 얼마나 세세하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함수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함수 이름이 유로피언 바이노미얼인지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M은 기간, T기간 동안의 구간을 얼마나 세세하게 쪼갤 건지 나타내는 M이고요. 그리고 주식 현재 가격, 행사 가격, 이자율, 변동성, 그리고 만기일까지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고 금융공학이나 수치해석에서는 numpy를 되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행렬을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numpy가 필수적인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U와 D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이 로그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G가 1일 때가 U였고 G가 마이너스 1일 때가 D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U와 D를 먼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U는 exponential r-0.5 곱하기 시그마 제곱에 여기에서 t를 m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t는 전체 0부터 5개월까지의 기간인 거고 그 바이노미얼 메소드에서 하나하나 변할 때마다 항상 m인 구간으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t 나누기 m을 지수로 곱해줘야 합니다. 플러스 g가 1이었기 때문에 g를 생략하고 거기에 g 대신에 1을 넣은 결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괄호는 딱히 필요 없고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D는 G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었겠네. 위에 식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쓰겠습니다. 5의 시그마 제곱 D는 M 플러스 시그마 알트 에서 여기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G값이 마이너스 1인 형태인 거니까. 저희는 U와 D를 구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Q를 구해야 합니다. 기존에 저희는 Q를 D와 U를 통해서 그리고 이자율을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Q는 1 플러스 R에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T-M을 지수로 올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간을 M으로 쪼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U, D, Q가 다 구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한 U와 D, Q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0 시점에서의 주식 가격을 통해 바이노미얼 메소드를 통해서 M 기간 후에 생긴 M 플러스 1개의 주식 가격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배열은 주식 가격에 대한 배열과 그리고 풋옵션 밸류를 넣을, 즉 페이오프를 넣을 배열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열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shape이 m 플러스 1인 이유는 0 시점을 기준으로 t 시점까지 가져갔을 때 t 시점에서의 주식 가격이 m 플러스 1개이기 때문에 shape m 플러스 1로 했고요. mp.zeros라는 거는 이 모든 배열을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value tree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변수 설정해 주고요. 0부터 m까지 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m 플러스 1까지 가동 범위를 했고 가장 주식 가격이 높았을 때가 U가
n번 곱해진 경우, 그리고 점차 하나씩 내려갈 때 u가 하나씩 빠지고 d가 하나씩 추가되는 경우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d가 세번 곱해진, 즉 d가 n번 곱해진 형태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binomial tree i는 s0에다가 u n-i 곱하기 di가 되겠습니다. 즉 i가 증가할수록 u가 곱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d가 곱해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의 형태를 보면 배열이 이런 식으로 정해졌을 때 인덱스가 작을수록, 인덱스가 0일수록 u가 많이 곱해진 형태이고, 인덱스가 끝자리로 갈수록 d가 많이 곱해진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t시점, 즉 만기일에서의 주식 가격에 초기화를 끝냈습니다. 저희는 이 주식 가격을 통해서 우선 주식 가격, 즉 만기일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를 먼저 구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만기일에서 구했던 P1과 P2를 통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면서 저희는 풋옵션을 구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만기일에서의 페이오프를 구해줘야 합니다. M 플러스 1. 만약 만기일에서의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다면, 저희는 아까 어떻게 했었죠? 행사 가격이 10,000원일 때, 그때 만기일에 주식 가격이 12,000원이었으면 저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페이오프는 0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풋밸류 트리, 똑같은 인덱스에다가 풋밸류 트리 i에 0을 대입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때 페이오프는 0이 되기 때문에 0을 대입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행사 가격이 낮았을 경우, 다시 한번 예로 돌아가 보면 주식 가격이 9,000원일 때 행사 가격은 11,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권리를 행사했고, 그거에 대해서 현금흐름으로 플러스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식으로 바꿔주면 k 마이너스 바이노미얼 트리에다가 i가 되겠죠. 이것을 원래 한 문단으로 쓰면 트리 K에서 콤마 제로. 이두 개를 비교하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복, 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만기 시점에서의 바이노미얼 트리, 즉 만기 시점에서의 주식 가격을 통해서 전부 다 풋밸류 트리의 페이오프로 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풋밸류 트리를 가지고 T 시점이었으면 T-1 시점으로, T-1 시점이었으면 T-2 시점으로 점점 스텝 다운 형식을 통해서 0 시점까지 이제 페이오프를 가져와서 이제 풋 옵션 밸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복을 n 플러스 1이 아닌 m으로 한 이유는, 주식이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여기 초반에 두 개, 즉 주식 가격이 가장 높았던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u가 n번 곱해진 경우, 이것은 u가 n-1번, 그리고 d가 한번 곱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구했던 페이오프를 다시 첫 번째 인덱스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두 번째에 넣을 것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세 번째에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반복 횟수는 n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i, 즉한번 반복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i를 빼주는 이유는, 제일 이제 한번 반복을 시행하고 나왔을 때이 제일 끝에 있는 부분 값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 횟수에서 빼기 때문에 n-i로 했습니다. 그래서 풋밸류 트리 j 값은 위에서 구했던 q에다가 밸류 트리 j를 곱해주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q에다가 풋 밸류 트리의 j 플러스 1 다음 인덱스 값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었잖아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꼭 이자율로 나눠줘서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항상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이 되도록 되겠죠? 이것을 통해 이제 거치고 나면, 즉 이제 i가 n-1번 반복, n번 반복하고 j가 이렇게 반복을 함을 통해서 이제 풋밸류 트리의 가장 초기의 인덱스, 즉 제로 인덱스에 있는 값이 0 시점, 옵션 거래를 하는 당일에
풋옵션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리턴 값으로 풋 밸류 트리에 처음에 있는 인덱스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바이노멜 메소드의 함수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희는 이 함수화가 끝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M을 1번부터 첫 번째 1부터 100번까지 반복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렌즈를 1부터 100까지 설정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Y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100까지 100번 반복하고요. Y에다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위에서 구했던 유로피언 함수를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 플러스 1 반복이 되겠고요. s0 k r 시그마 t i 플러스 1이라고 넣은 이유는 여기서 출발 시점 i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y라는 값에다가 100번 값을 넣게 된 거겠죠. 이것을 통해 저희는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matplotlib를 많이 쓰는데요. plotlib import plot.plt라고 저희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lt.figure는 가로가 15 그리고 세로가 8 사이즈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plot 점을 x배열과 y배열, x축에다가 x배열을 놓고 y축에다 y배열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의 이름을 number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number of time steps 라고 하고 y라벨에 put option value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격자가 있으면 보기 편하기 때문에 격자도 추가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보게 된다면 가끔 이렇게 오류가 뜰 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실행해주면 이제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기 X축이 T시점까지의 바이노미얼 메소드를 얼마나 세세하게 쪼갰냐,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쪼개게 된 거겠죠. 그래서 위에 풋옵션 밸류가 M값이 적을 때는 크게 진동을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M값이 점점 줄어들면 따라서 이 진동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느 한 점에 수렴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렴하는 값, 즉 풋옵션 밸류가 위에서 블랙숄즈 방정식으로 구했던 값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BSM이라는 배열을 또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BSM 배열의 모든 BSM에 append 함수를 통해서 위에서 구했던 이 put, 이 위에서 구했던 풋옵션 밸류를 전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풋은 블랙숄즈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풋옵션 밸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와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에다 그대로 또 추가할 생각입니다. 또다시 X 배열을 기준으로 블랙숄즈 포뮬러인 이 BSM 배열을 넣고 이것에 대해서 빨간색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실행해줘야겠죠? 실행을 해서 이제 BSM이라는 배열에 이제 풋 값이 전부 다 들어간 겁니다. 100번. 그리고 이거를 실행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나타난 파란색 선은 바이노멜 메소드를 구한 통한 풋옵션 밸류이고 빨간색 선은 블랙숄즈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풋옵션 밸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오차가 보입니다. 왜 오차가 생기느냐?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자율로 나눠줄 때 이것을 복리로 계산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복리가 완벽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복리도 어떻게 보면 불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리로 하기 위해서, 연속 복리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1 플러스 r을 쓰지 않고 지수함수, 자연상수 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r 곱하기 t 나누기 n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exponential r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의 이자율이 r일 때 붙는 이자를 exponential r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1년 동안의 이자율이 5%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0.05를 이제 지수에 올려줬을 때 이 값이 진짜 1년 동안에 붙는 이자율입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인 6개월 동안이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0.5로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12개월에서 1개월이라 기준했을 때1 나누기 11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전부 다 여기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자율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바꿔줘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서 이제 구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실행해보고 다시 추가하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마저도 불연속적인 값보다는 연속적인 값으로 를 사용해준다면 조금 더 정확한 값이 됩니다. 이것으로 바이노미얼 메소드의 풋옵션 프라이싱이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함수에서 왜 유러피언 바이노미얼 메소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원래 기본적으로 옵션은 풋옵션 말고도 콜옵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콜옵션, 풋옵션도 각국의 나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옵션들이 유러피안 옵션이 존재하고 아메리칸 옵션이 존재하고 이그조틱 옵션 등등 여러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구했던 게 유러피안 풋옵션이기 때문에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으로 콜옵션에 대한 개념을 적용한다면 유러피안 콜옵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옵션도 구할 수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유러피안 옵션들 말고도 아메리칸 옵션 그리고 파생상품인 ELS 프라이싱도 동영상 강의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